안녕하세요. 김동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장원학시를 하고 나서 아니면 할 때나 또 밤에 그 미끼를 갈아줄 때 이제 이미 한번 이렇게 던진 그 미끼가 이제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.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스터기 때문에 지렁이 형태가 그 던진 그대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밤에 지렁이를 이제 이거를 갈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첫 번째 목줄이 다소 좀 길다고 느끼시면은 여기 그 매듭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지렁이를 반대로 뽑으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다시 매듭을 줘서 묶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지렁이를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 바늘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지렁이를 끼울 때처럼 요 바늘 끝을 그 지렁이 꽂이에 이렇게 밀어놓고 목줄을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. 그죠? 그리고 지렁이를 끼울 때처럼 반대로 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겨주면은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. 이렇게 잘 나오죠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다 나왔으면은 바늘 끝을 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지렁이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뺀 지렁이는 버리고요. 이렇게 해서 지렁이를 말지렁이든 산지렁이든 청지렁이든 간에 본인이 이제 교환하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. 첫 번째, 이제 목줄이 길면은 매듭 부분을 잘라서 반대로 이렇게 뺄수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바늘 끝을 우리가 지렁이 끼우듯이 바늘 끝을 넣어서 반대로 밀면은 그대로 나옵니다. 그 대신에 여기 이제 그 바늘 매듭 보면은, 그 지렁이 묶음법으로 이제 다들 사용하시는데요. 이 자투리 이 끝머리 나온 이 매듭이 끝이 좀 짧게 사용해야지만 지렁이가 잘 나옵니다. 길게 사용하면 지렁이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렁이를 쉽게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